깔끔쟁이요? 제가 제일 부지런하죠. 깔끔한 거는 중이도 깔끔하고 중규도 좀 깔끔하고. 제가 얼마 전에 신인애들 방을 들어갔고 문을 이렇게 열고 다시 타고 나왔습니다. 정밀이 아니라가지고 더러운 거 인정할게요. 네, 정밀이 아니에요. 그건 더러운 사람은 아니에요. 지저분해요. 큰일. 제가 저 모자이크 해주세요. 인사만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 그 저희 DBTV라고. 아 예. 인기가 상당하더라고요. 찾았어요. 깔끔쟁이. 좀 이미지가 깔끔해 보이지 않나요? 지저분한 친구? 근데 제가 그 용우랑 같은 방 쓰는데 용우랑 살짝 안 맞아. 딱 극과 극. 저 용우가 약간 조금만 지금도 좋은데 조금만 더 깔끔해지면은 저랑 더 잘 맞을 것 같아. 그러니까 막 저었던 얘기는 아니고. 깔끔한 사람, 지저분한 사람? 깔끔은 뭐 저기 위험한 사람. 여기서부터 그냥 완전 백지 같이 완전 깔끔하잖아요. 아, 두 명 있어요. 정호 형, 김. 저 완전 홈 개막자가 저 처음이거든요. 아, 즐겨야 되는데 지금 몸이 막 아까 가만히 있는데 막 다리가 막 이렇게 흔들려. 네, 안녕하세요. 설레고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. 깔끔한 사람 하면 찬이 형 아닐까요? 예, 지저분한 사람은 상관이하고 훈인데 상관이로 할게요. 깔끔할 것 같은데. 왜냐면 운동 선수들 생각보다 다 깔끔해요. 지저분할 것 같아? 할 것 같다? 문지 훈이가 좀 내가 인정한 깨끗한 사람은 상훈이 형. 살짝 그 형은 살짝 결벽증 있어. 더러운 사람? 더러운 사람은 다이치. 네, 다이치. 누가 알았어요? 얼마나 깨끗하고 프레시한 사람인데. 너 안 씻잖아. 안 씻? 어. 너 샤워 안 하잖아. 아니요, 샤워했어. 아니, 샤워 안 해요. 아니, 샤워했어. 아, 이제 방에, 이제 한 거 이제. 방에 냄새가 안 좋아, 김. 똑같이 방에 냄새가 안 좋아니까 근데, 샤워. 근데 뭔 줄 알아요? 근데 뭔 줄 알아요? 같이 룸메예요. 냄새가 룸메 진짜 안 돼. 룸메 샤워룸 샤워 안 해. DBTV. 형 DBTV 한 마디 해주세요. 나는 나오면 안 돼. 김시래가 나와야 돼. 수영이 여기 카메라 앞에 친한 척해요. 시래 착한 척해요 뭐. 좋아, 나 좋아한다고 얘기해. 사랑해요 김정규. I love 김정규. 네, 제 경희대학교 때 제 수족 같은 제 오른팔 왼팔 깔끔한 사람 저요. 저요. 아, 진짜 깔끔한 사람 있어요. 맹상훈. 그리고 지저분한 사람? 정상이요. 깔끔한 사람? 나. 나 솔직히 진짜 깔끔. 깔끔한 사람 저요. 지저분한 사람. 곧 두 명 다 있다. 지저분한 사람. 왜 또 나 뽑은 거야? 형 이제 그만 뽑아. 너 깨끗한 사람으로 뽑았는데. 아 그래? 그냥 그 숙소에 한번 다 와주세요. 갑자기 딱 와가지고 누구 방에서 지저분한지. 아 나 별로 안 했는데. 내가 타는 게 아니라 DBTV에서 와서 제가 MC가 되는 거 아니야? 감사합니다. 타이트하네요. 김시래 타이트 앞에 두고 있습니다. 김시래 시간 좀 보세요.
보이지 않았어요. 이동현 막혔어요. 하지만 잘 들어와서. 이야. 이번에도 굉장히 잘 봤습니다. 그렇습니다. 본인이 조금 그 공간을 만들면서요, 드리블 페이크로. 내일 모레 또 시합 준비해야죠. 일이 일이 아직 안 끝났어요. 아 너무 열심히 뛰었어요. 진짜 너무 진짜 아 예 괜찮습니다. 무릎이 펴진 상태로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꼬비한데 여기 넣어가지고 괜찮습니다. 아파봐. 뭐 컨디션 좋았다가라. 마대 뭐 나올 수가 없이. 감사합니다. 체력도 많이. 개막을 시작하라. 전생 지금 약간 이탈이 안 됐다.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오늘 경기를 통해서 양태도 이날 씨 양태도 아직은 뭐 또 지금과 힘을 쓰는 거예요. 자기가 팀을 이끄는 마음으로 몇 대 치야 또 하고 싶다고 힘내세요. 파이팅. 진짜 울고 싶어서 죄송함 많이 하서 한데 욕심도 부리고 울고 싶 지금도 너무 울고 싶어. 아, 형님 괜찮다는데 뭔지 알죠? 괜찮다고 하면 더 울고 싶어. 아니. I'm okay, man. Coaches did a good job in preseason. We practiced hard. We got everybody in shape. I'm gonna be alright. We're gonna be okay. Victory.